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할 때 가끔씩 했던 콘텐츠죠 자취한끼 냉장고를 털어라 오늘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하자 장 보지 말고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냉장고를 털어라 일단 뭐 냉장고가 여기가 있는데 거의 닭가슴살 이 위주로 있고요 요거는 아마 모래 거 같은데 모래 닭 삶아놓은 거 같은데 떡 있구만 꽃게 어머 뭔 놈의 양파 호박즙은 이건 제가 먹는 거고 어디 보자 이쪽은 아주 난장판인데 우리 집 냉장고에 뭐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닭가슴살과 구운 계란 김 도가니 도가니인데? 연말 새해가 곧 오니까 떡국을 먹자 떡국 떡과 에프르트 스푼 파 대신에 청양고추 하고 계란 지단은 귀찮으니까 그냥 구워서 계란을 넣읍시다 이렇게 떡은 이렇게 찬물에다가 불려놨고요 따로 데치기가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그냥 불려버리려고요 한 1분 30초? 그 사이 계란 막 풀어주세요 어느 정도 돌리면은 떡이 이제 말캉말캉해지거든요 냄비에다가 도가니 탕을 불을 켜주세요 여기다가 떡만 넣어주세요 불 버리고 끓으면은 떡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떡도 다 익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정도만 저어주면은 하면은 끝! 저는 파 대신에 청양고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김 부순 것도 조금 올리면은 저는 후추 넣어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 냉장고를 털어라 얼떨결에 자취한끼가 됐네요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을 때는 도가니탕 대신에 도가니탕은 좀 비싸거든요 1000원짜리 사골육수 이렇게 팩으로 팔아요 그런 걸로 해도 더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끓고 나서 한 15분 20분 뒤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굳이 비싼 도가니탕 안 써도 1000원짜리 육수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